MBC 가요 베스트 매년 가을 가까이 수은 성취 축제가 열리는 삼성연예고장 경산에서 함께합니다. 김시경입니다. 안녕하세요. MBC 가요 베스트로 첫 인사를 드리는 가수 박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정성껏 빌면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준다는 이곳, 우리 갓바위 부처님 있는 이곳입니다. 우리 경산의 자랑거리 중에 하나죠. 우리 경산 갓바위 소원 성취 축제에 MBC 가요 베스트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 많이 비셨습니까? 네. 정성껏 빌으셨어요? 네. 최소한 한 가지는 꼭 들어줍니다. 들어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영원하는 의미에서 크게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서로에게. 네. 네, 올해로 벌써 15회째를 맞고 있는 우리 경산 갓바위 소원 성취 네, 축제가요. 깊어가는 가을밤에 단풍으로 물들어가는 우리 팔공산 자락도 둘러보고요. 바람도 쐬고 또 기도 소원도 드릴 겸해서요. 이렇게 해마다 많은 분들이 찾아오신다고 합니다. 네. 네, 연 250만 명이나 되는 분들이 찾아오신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큰 도량, 기도 도량 축제는 네, 전국에 몇 개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규리 씨. MC 텔레비전 진짜 사나이 여군 특집에서 그렇게 훈련해서 고생하더니 예쁜 드레스 입고 사회 보는 게 소원이었던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그렇습니다. 들어요. 소원 성취하신 거 아니에요? 네, 훈련 받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함께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MC 가이 베스트는요 소원 성취 축제 바로 갓바위 이곳에서 많은 분들 모시고 그 축제 마지막 날 대미를 저 MBC 가요 베스트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좋아하는 가수분들 많이 출연합니다. 함께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수 있는 멋진 시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인가요
가요계의 중심 가요베스트 많은 기대와 성원 박수 많이 바라면서요. 앞서 아이조아라라는 곡으로 흥겹게 네, 첫 무대를 열어준 우리 이혜리 씨의 무대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있어도 당신뿐이
여러분 즐거우세요. 그럼 다 같이 박수와 함성. 멋지십니다. 자 이제도 사랑 가지시고 같이 불러주세요. 갑니다. 그리고 여기. 안녕하세요. 박근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야,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많이 오셨네요. 여러분, 네, 우리 어머님들은 아버님들 밥은 해놓고 오셨어요? 저는 갓바위라 그래가지고 바위에 갓을 찾아서 한번 이렇게 산책을 해봤더니 없더라고요. 제가 네. 우리 정말 이렇게 갓바위 축제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다음 곡은요 뿐이고에 이어서 이 노래가 요새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음을 느낍니다. 노래 제목이 두 바퀴. 사랑 싣고 같이 불러주세요. 갑니다. 두 바퀴. 멀리 있어도 가까이 있어도
팔공산의 전기를 저희가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갓바위 소원성취 축제. 여러분들 소원을 다 비셨을 테고요. 최소한 여러분 소원에 한 가지는 꼭 들어주신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네. 정성을 다하면 하늘에 닿는다는 얘기죠. 네. 예. 오늘 관람석에 앉아계신 여러분들을 보니까요. 마음이 편안해 보이시는 게 아주 소원을 확실히 빌고 오신 것 같습니다. 네. 표정들이 너무 네. 좋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다 이렇게 오늘 가요베스트 즐기실 시간만 남았는데요. 저는 왜 이렇게 떨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네. 순서는 저랑 사회를 보고 있는 박규리 씨가 이제 노래를 할 시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사회를 보기 때문에 박수를 많이 쳐줄 텐데 네. 지금 어때요? 어떤 곡을 준비했습니까? 제가 사실은 사랑의 알이랑 그리고 숟가락 젓가락이라는 곡으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오늘 여자랍니다라는 곡을 제가 아직 따끈따끈한 노래입니다. 아직 발매도 안 됐지만 네. 처음으로 선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왔습니다. 요즘에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박규리 씨는 국악을 전공을 했고 국악인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뭐 내공과 기본기가 탄탄한데 잠깐 국악 한 자락 들려주시고 본인의 신곡 한번 들려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네.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 이루구나 내 사랑이야 이리 사랑 이루다 아메도 내 사랑아. 네, 왜 이렇게 떨립니까? 네, 이런 박규리 씨가 네. 트로트를 부르겠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떨리고요. 신곡 이후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가요비스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곡이니까 여러분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리 씨 무대입니다. 여자랍니다. 박수를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글리시 가요 베스트. 계속해서 관객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밀고 다니는 그녀 가수 서인아 씨의 노래입니다. MBC 가요 베스트. 그야말로 깊어가는 가을밤에 갓바위 소원성취 축제 마지막 밤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축제하면은 뭐 그야말로 너무 즐겁고 흥겨운데 빠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지역의 특산물이 아닐까 싶은데 네, 박규리 씨가 그렇게 많이 한다면서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특산물을 많이 한다기보다는 경사를 좀 압니다. 그래요? 네, 이렇게 자연환경 한번 보십시오. 네, 산세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좋죠. 네, 우리 경산에는요 묘목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생산되는 70% 이상의 묘목이 이곳에서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네. 이럴 때 박수 한번 주셔야 됩니다. 네. 자연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이 주위 경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이 공기가 얼마나 좋은지 와보지 않고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좋습니다. 지리적으로 너무 좋은 곳에 저희가 네. 지금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트로트 가수 한 분을 다시 소개해야 될 차례가 온 것 같습니다. 네. 네. 떠오르는 신의 가수입니다. 네, 김수찬 씨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나는 간다 님을 찾아 나는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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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향해 달려간다 MBC 가요 베스트 뭐 저희는 진행자이기 때문에 분위기 좋습니다 열기 대단합니다 이런 말을 그냥 거의 뭐 쉽게 합니다 밥 먹듯이 하는데 진짜 분위기 좋고요 진짜 공기 좋고 어떤 전기가 쫙 모여 있어서 그 기운을 우리가 다 받는 듯한 네 그렇습니다 무대에 서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네. 아 선선한 바람과 함께 이 가을밤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곳은 갓바위 소원 성취 축제가 열리는 곳입니다. 자, 네. 이 분위기를 살리고 살려서요. 더욱더 또 흥겹고 신나는 무대를 준비하고 계시는 가수 두 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네, 그 첫 번째 순서의 가수분은 어떤 분이시죠? 뭐 아주 절절한 목소리죠. 그리고 전국의 여인을 꽃바람 타고 오는 여인으로 이렇게 승화시켜서 알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여성 팬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네. 꽃바람 여인의 주인공이죠. 조승구 씨 무대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소리 멀어져가며 큰 힘이 날로 나네. 미치도록 사랑했던 그 사람이여, 내 몸속에 같이 살던 그 사람이여, 당신 떠난 후 당신 떠난 후 구멍 난 내 가슴은 너무 아파요. 죽을 것만 같아 기도합니다. 아픔을 이 아픔을 가져가도 아파도 아파도 너무 아파요. 미치도록 사랑했던 그 사람이여, 내 몸속에 같이 살던 그 사람이여, 당신 떠난 후 당신 떠난 후 구멍난 내 가슴은 너무 아파요. 죽을 것만 같아 기도합니다. 아픔을 그 아픔을 가져가고 아파도 아파도 너무 아파요. 구멍난 내 가슴이, 미치도록 사랑했던 그 사람이여, 내 몸속에 같이 살던 그 사람이여, 당신 떠난 후 당신 떠난 후 구멍난 내 가슴은 너무 아파요. 죽을 것만 같아 기도합니다. 아픔을 이 아픔을 가져가고 아파도 아파도 너무 아파요. 구멍난 내 가슴이, 구멍난 내 가슴이. 계속해서 시원시원한 가창력의 소유자 가수 박세빈 씨의 무대입니다. 사랑해. 어서 빨리 다가오세요.
경산 갓바위 소원성취 축제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희도 소원을 빌어야 됩니다. 우리 가요 베스트 스텝 모든 사람들 소원은요, 저희가 지금 횟수로 9년이 됐습니다. 곧 가요 베스트가 방송된 지 이제 곧 10년이 됩니다. 10년, 15년, 20년 해를 거듭할수록 많은 분들에게 더 사랑을 받고 많은 성을 받아서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장수 프로그램이 되기를 저희가 갓바위 소원성취 축제에서 저희들도 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실 거죠? 도와주실 거 박수 한번 주시겠죠?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유시가 베스트 이제 마지막 순서를 남겨놓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벌써 마쳤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좀 적응이 되려고 했는데 끝났습니까? 어이구, 뭐 여군 특집 갔다 왔다고 그렇습니까? 네. 끝났습니까? 네, 네. 말이 입에 배어가지고 좋아요. 조금 힘듭니다. 어떡하죠? 네. 아니, 근데 정말 끝입니까? 그렇습니다. 아, 네. 너무 아쉽습니다. 이 가수 노래 끝나면 네, 광고 오늘, 나갑니다. 네. 네, 그렇지만 네 오늘 이 마무리를요, 아쉬움을 네. 이 아쉬움을 정말 포장해서 너무 이렇게 기분 좋게 만들어주실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우리 네. 박규리 씨가 뭐 끝이라 그러니까 너무 아쉬워해서 아마 다음 주에도 네. 제가 박규리 씨랑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순서는 여러분이 정말 보고 싶었던 분입니다. 트로트계의 우리 황제이자 대부이자 수식어가 너무 많이 붙어있습니다. 그냥 이름 석자만 크게 외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태진아 씨를 소개합니다. 소주를 먹고 내 주머니에 돈 떨어지.
아빠의 축제에 오신 것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저 역시도 이 무대에 참가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뭐 사실 이 또 아빠의 축제는 또 아무나 오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